여러분 반가 반가 반가워요. 일단은 태풍 때문에 제 마음도 비상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조금 늦은 퇴근을 할 것 같은데요. 일단 선풍기로 여기 저곳을 지금 다 말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제 꿀팁인데요. 일단은 이런 우리 길목 있잖아요. 이런데 그 다음에 지금 습도가 너무 많고 세균들도 번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맨 바닥 있잖아요. 이쪽에다가 저는 이따가 소금을 좀 뿌려놓고 갈 겁니다. 왜냐면은 너무 지금 습하기 때문에 그런 지금 방법을 쓸 거고요. 그냥 제 느낌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쪽도 제가 아까 하엽 정리를 했는데요. 아이들이 대체적으로 다 건강하더라고요. 병이 있었어도 잡힌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병 상태는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 지금 보시면 요런 아이들은 줄기가 말라가지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래 없는 비와 또 이제 비가 안 오는 데도 있잖아요. 근데 대전 기준으로 얘기를 했을 때 이래 없이 비가 이렇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도 힘들지만 식물들도 힘들어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됐을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름에 물을 많이 주셨더라면 습도가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는 데에서는 분명히 죽은 게 많이 나올 겁니다. 세균성 질환인 곰팡이병이라든지 뭐 물음병이라든지 이런 게 엄청 그런 것들이 되게 심해서 여러분들이 죽는 게 훨씬 많이 나왔을 거예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이걸 빼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어디로 봐야 여러분들이 잘 보일까요? 이쪽에서 보여드릴까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그냥 맥없이 이렇게 무너지지요. 이렇게 여러분 이런 거 아깝다 생각하지 말고 빨리 여러분 이거를 빼놓으셔야 돼요. 같이 두지 마세요. 이런 것들은 세균성 질환의 물음병이 왔죠. 물음병이 그 원인은 제일 요즘 심각한 게 뭐냐면 원래 저온에 고온 제가 그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잿빛 곰팡이가 지금 많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물음병이 올 가능성이 제일 많거든요. 뭔가 전염력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긴 거는 가차 없이 이렇게 이런 지금 같이 놓으셨다면 얼른 제거를 해서 버리셔야 합니다. 위에는 이제 이렇게 지금 보시면 아이들이 대체적으로 깔끔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죽는 게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옵니다. 왜냐? 비가 내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심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제가 하엽 정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아이들 중에서는 그렇게 죽는 아이들이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그거는 장담할 수가 없는 게 너무 습도가 높습니다. 습도가 여러분 습도가 높으면 정말 물음병과 곰팡이병, 잿빛 곰팡이들이 상주하고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맥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혹시 창을 갖고 있으신 분들은 밑에 하단을 좀 하단에 떡잎들 있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지금으로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냐? 여러분 하엽 정리라고 했잖아요. 그렇지만 너무 생잎은 떼지 마십시오. 글로도 또 균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 지금 상태에서는 하엽 정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하엽 정리는 이렇게 비가 오거나 너무 습할 때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같은 날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주시고 일단은 여러분 드라이하게 선풍기로 말려주시던지 이렇게 지금 저도 직창을 열어놓고 여러분 한쪽은 열어놨습니다. 한쪽은 비가 들이쳐서 안 되고요. 선풍기를 지금 계속 돌리고 있어요.
방향을 바꿔가면서 여러분 선풍기를 계속 돌려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멀쩡하게 있다가 물음병으로 확 내려앉는 그런 경우가 나옵니다. 너무 습도가 높기 때문에 곰팡이병이, 곰팡이병이라든지 잿빛곰팡이라든지 그 다음에 물음병이 오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비가 이렇게 오는데 지금 이렇게 살아주는 것만도 너무 감사하잖아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지금 이렇게 보시면 아이들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거 순식간에 또 무너내릴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왜냐하면 습도가 높기 때문에 저는 그 기준을 25도, 24도를 봅니다. 27도 그것도 지금 위험하거든요, 여러분. 응? 왜냐하면 너무 습도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유튜브를 보시는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분갈이 좀 밀어주세요. 습도 너무 높습니다. 잘못하면은 아이들이 죽을 수 있어요. 그냥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분갈이는 조금 밀어주세요. 분갈이 조금 밀었다 하세요. 왜냐면은 그냥 아주 건강한 아이들은 아이고 우리 애기들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건강한 아이들은 분갈을 해서 죽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뭔가가 이상이 있고 균에 감염이 된 아이들은 죽을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물을 얹어서 찌글찌글찌글 하지만 여러분 이게 오히려 덜 죽이는 방법이에요. 지금으로서는 지금 덜 죽이는 방법이고 자 여러분 자 가볼까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쪽도 아이들도 선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선전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제가 하나하나 지금 다 살펴본 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여기서도 무너지는 게 나와요. 너무 습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선풍기를 계속 가동해 주고 있습니다. 선풍기에 목숨 걸고 있고 이렇게 지금 통풍이 잘 되게끔 지금 목숨을 걸고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덜 죽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지금까지 데이트는 잊어버리시고 그거는 참고만 하세요. 우리나라 날씨가 틀려졌습니다 라는 말을 하지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기존에 해왔던 방식으로 지금 계속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 달기는 계속 죽어갑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어디서 접하실지 모르겠지만 농장도 마찬가지고 매장도 그렇고요. 물을 많이 주신 분들은 아마 아이들이 습하고 비가 많이 온 곳은 죽었을 거예요. 왜냐? 곰팡이병 때문에 죽는 거예요. 곰팡이병 때문에 죽어요, 여러분. 제가 얘기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거는 깍지는 메모드로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곰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약이 있지만 여러분 뭐냐면 곰팡이병이라든지 그게 완전한 약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통풍을 시켜주고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오늘같이 비 오는 날은 빼고요. 하엽 정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기온이 안정이 됐을 때 살균 살충제를 해주는 겁니다. 아유 그래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그리고 또 뭐냐면 죽은 거는 얼른 빼주세요. 빼서 밖에다 버리셔요. 그러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지 이게 이 세균성 질환은 여러분 병충해도 마찬가지지만 옆으로 옮겨요. 애들 옮겨요. 입이 하나가 두 개고 두 개고 세 개고 계속 옮기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를 꼭 여러분 그 옆에를 죽은 아이들은 빨리빨리 제거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그 옆에 있는 아이들이 죽을 수 있어요. 자 지금 보시면 여기 지금 하엽 정리한 아이들 아주 건강한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 여기 하나가 무너지고 있죠. 요 아이 제가 그랬잖아요. 죽는 애 나올 거라고. 이 아이는 제가 봐서는 입을 제가 제거를 했지만 그때 이제 햇빛이 강했을 때 노출돼서 햇빛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검정게 죽은다 하면 아마 그
잿빛곰팡이라든지 구름병에 의해서 죽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한번 그거는 상황을 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지금 이렇게 하엽 정리하는 아이들은 지금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지금 선풍기도 계속 돌려주고 있습니다. 자, 밭으로 가볼까요? 아, 밭으로 오시면 제가 어제 죽은 아이들 조금 뺐어요. 많이는 아닌데 그래도 죽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 죽는 게 더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당연히 나옵니다. 왜냐? 너무 습해. 너무 습해서 제가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그래도 죽는 게 나올 겁니다. 아, 이게 비가 장난 아니게 내리고 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진짜 비가. 아유. 그래도 제주는 그래도 덜한데, 아, 제주도도 오늘, 제주도 쪽도 엄청난, 부산 쪽이라든지 엄청난 비가 예상되고 있고, 돌풍이 예상되고 있고, 그렇죠? 아유, 날씨가 장난이 아니네요. 일단은 밭도, 여름에 이 아이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열심히 선풍기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사실 그렇게 많이 죽는 양은 안 나오지만, 하지만 또 나올 거예요, 여러분. 나와요. 이 밑으로 물이 조금씩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뭐, 탄저병이라든지, 그걸로 인해서 물음병이 온다든지, 뭐, 잿빛곰팡이가 뭐, 있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외에서든 죽은 아이들이 나올 겁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하라겠죠? 즉각 그 아이들을 빼주라는 거였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죽는 아이들은 많이 나와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밭을 보여드리고 있지만 상당외로 지금 선전하고 있죠. 하지만 죽는 것도 나와요. 아, 우리의 엔젤 세비얼은 여기에서 아주 평화롭게, 얘네들은 선풍기도 안 틀어주는데 이렇게 건강하네요. 희한하네. 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가. 지금 이쪽에 보시면 이쪽도 선전을 하고 있는데요. 개 중에 좀 죽은 아이들이 나와요. 나오는데 제가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아이들을 제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제가 계속 선풍기를, 여러분 지금은 무조건 말리셔야 돼. 말리셔야 돼. 이 다육이를 말리셔야 돼. 어떻게든 말려서 얘네들을 건조한 상태를 만들어야 여러분 덜 죽는 거예요. 아유, 뭐 지금 약치고 뭐하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 이렇게 지금 습도가 많은데 여기다 했다 다 죽습니다. 절대로 약이라든지 치시면 안 돼요. 물도 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아주 지금 밭은 최악의 상태입니다. 최악의 상태. 그래서 무조건 드라이하게 선풍기로 말려주시고 측창도 열어서 건조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셔야 여러분 이 아이들이 잘 견뎌서 여러분들한테 가을에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지만 지금 여름이 끝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계속 오니까. 그죠? 아직은 그렇지만, 끝난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육안에 보셔도, 그래도 선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선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살균 살충제 치는 시기, 그 다음에 건조하게 드라이하게 선풍기 틀어주기, 그죠? 그 다음에 통풍 잘 되게 해주기, 뭐 여러가지 방법들을 제가 유튜브에 계속 실어드렸죠?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 덜 죽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서 소중한 다육이를 지키셔서 가을에는 아주 멋있는 그런 다육이의 모습을 보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태풍이 지금 오는 시점에서 지금 비가 계속 많이 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다육이 잘 지키기 위해서 단둘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들도 태풍권에 계신 분들 화이팅 하시고요. 무사하시기를 바랄게요.